MBC 언젠기생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도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월입니다. 학년만 업무 때문에 정신없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너무 기다리는 겨울방학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그래도 좀 부럽네요. 그렇게 방학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거 없거든요. 방학이면은 선생님들은 주로 뭘 하시나요? 이게 수시 비중이 커지면서 생계부의 의미가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생계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을 거의 보낼 것 같고, 또 학년이 바뀌게 되면 내년이 되면 그 새로운 학년, 새로운 교과목을 만나기 때문에 교재 업무도 좀 해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대학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양한 연수를 듣지만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바쁘시네요. 선생님도 방학이 아니네요. 네. 하지만 선생님들도 선생님 그 입장이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 입장 생각해 보면 방학이 정말 이름은 방학이지만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집에 저희 집에도 이제 들어가려고 아파트 문을 딱 열려고 그러면은 학원 홍보 스티커가 엄청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방학 때 이때 성적 올려놓지 않으면 떨어진다 막.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네. 그래서 뭐 특강 형식으로 국영수 주요 과목은 물론이고요 또 거기에 뭐 사회 과학 이런 선행학습까지도 오히려 이 방학에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바빠지는 게 방학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를 여는 교육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다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아, 학원 갈 것 같은데. 무슨 학원? 수학학원이요. 엄청 많이 달라요. 어떤 식으로? 와, 거의 한 1, 2년 차이가 난다 해야 되나? 지금 저는 1학년인데 이제 한 2학년 2학기 것까지 선행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선행을 안 하는 학생은 없고 빠르면은 1년 정도 선행을 하거나 그 이상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그중 20% 이상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다고 합니다. 적게는 3년, 많게는 7년을 앞선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바람직할까요? 고등학교 그 입학 전에 웬만한 과정의 고등학교 내용은 다 마무리가 돼 있어야지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특목고라고 분류가 되는 학교에서는 좀 그 정도가 좀 더 심한 편이죠. 대학 미적분학이나 이런 과정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 부분을 또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현재 고익과 대입을 볼 때 선행학습이 필요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도 학교 수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또 선행 없이는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의견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부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은 무리한 선행 학습이 학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 수업에 흥미를 떨어뜨려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다는 지적인데요. 수업 시간에 들을 게 없어지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냥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없어서 막 자게 되고 그래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의 논란이 지속되오다 2014년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공교육에서는 선행학습이 줄어들었다지만 사교육에서는 선행학습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평균 한 3년 정도의 선행학습 상품을 선행학습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중학생이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비정상적인 선행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수학을, 고등학교 내용을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이과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있으나 마나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오늘 미래를 여는 교육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선행학습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선행학습은 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선행학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솔직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학생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노채림 학생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목고 2학년 노채림입니다. 저는 저희 교육과정에 있어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가영 학생은요? 저 역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목고등학교 2학년 박가영입니다. 네. 네. 선행학습은 필요하다. 신목고등학생들은 선행학습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저는 진선여고에 다니는 2학년 김명승입니다. 저는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진선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윤지입니다. 저 역시도 선행학습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참 많이 헷갈립니다. 네. 이 선행학습이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지.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 예습과 선행학습을 어떻게 구분 짓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예습이고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지 우리 노차림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예습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사전조사로 앞으로 배워나갈 것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선행학습은 장기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앞으로 배울 몇 개월치 그리고 1년치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명승 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선행학습은 그 배울 예정인 것을 한 1년? 반년에서 1년 아니면 길게는 뭐 2, 3년 이상인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습득하는 것인 반면에 예습은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하루 이틀 전에 배울 내용을 먼저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큰 구조적인 흐름을 먼저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게 둘 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용어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이냐 규제를 해야 돼서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데 정리를 해보면 예습은 한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배울 것 정도 살펴보는 정도라면 선행학습은 그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뭐 반년, 뭐 길게는 수년치를 하는 게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 나온 친구들은 지금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참 법이 길어요. 공교육, 활선 촉진화 및 선행교육규제법. 너무 길어서 우리 보통 선행학습규제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법이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명승 학생이 봤을 때는 이 법이 정말 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은 주로 사교육이나 그런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법은 주로 공교육, 방과후 학교에서 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 학교 현장에서 보통 보충 수업을 개설을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내년도에 배울 과목을 보충 수업을 만들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명승 학생은 선행학습은 학교만 규제가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사교육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은 우리 박가영 학생, 신목고 친구 박가영 학생이 봤을 때는 이 선행학습 규제법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제1조에 따르면 법안의 재정 목적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또 학생들이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이 이것의 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불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서 사교육열은 증가하고 반대로 사교육비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영이 학생 생각은 이 법이 공교육에서만 선행학습 규제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교육을 더 크게 키웠고 수요가 몰리게 되니까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 네, 이렇게 보신 그렇습니다. 거죠? 혹시 나중 미래의 꿈이 판사예요? 법조문을 법조문을 보고 있는지 깜짝 놀랐네요. 네. 네,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 생각에는 법은 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은 왜 필요한지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조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다는 저의 주장에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싶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려운 교육과정에 맞추어 대학 입시 제도를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인 농구술 시험이나 수능 시험을 위해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되는 고3 시간 전에 그것을 미리 선행해 놓은다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는데요. 3년의 과정을 2년 안에 끝내놓음으로써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앞에 졸업하신 다른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의 선배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저희 교육 현장과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가 많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을 배우고서는 대학 수준 평가에 그렇게 미치기 힘들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10개를 조사한 결과 수리 논술을 분석해 봤는데 네. 대학 과정의 내용이 50% 넘게 들어가는 학교가 무려 6개나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수리 논술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큰 근심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런 선행학습을 함으로써 방학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배운 학기의 내용을 복습할 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의 내용을 선행함으로써 다음 학기의 성적 향상의 기회까지 노릴 수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본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향상까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의 마지막 근거로는 예습 효과를 높여서 수업 태도 이해력을 높인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속도도 너무 빨라서 많은 학생들을 다 맞춰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뒤처지는 학생들이 만약에 선행학습을 한 다음에 본 수업을 듣는다면 수업을 더 전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어서 수업의 이해를 높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수업 태도의 향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평소에 나는 어려움이 없었다. 근데 왜 선행학습을 해야 하냐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선행학습을 한 후에 본 수업을 들으면은 선행학습을 했던 때의 관점이 아닌 본 수업 때 다른 각도의 관점을 활용하여서 다각도에서 학습을 하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지 개발의 기본 능력인 협동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개발시켜서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강의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한 발언은 사실 학생보다는 어떤 선생님이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발언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오히려 방학은 선행학습하기에 좋은 기간일 수도 있다. 근데 그 기간에 정말 인피니트나 뭐 B1A4 콘서트도 뭐 이렇게 막 가고 싶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하지만 앞으로 대학 가서 더 그런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꾹 참고 공부를 그러면 채림 학생은 지금 이 선행학습을 지금 몇 살, 몇 학년 때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이끌어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인지 능력 개발 이런 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중학 수업과 고등 교육 과정을 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저는 문과다 보니까 이과에 비해서 선행학습이 네,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지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과정 교육 수학을 다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방학 동안 정말 내가 하고 싶고 할 것도 많지만 일단은 꼭 참고 선행학습에 투자를 하는 게 네. 지금은 맞는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